완도군과 제주시가 해저 케이블 설치를 둘러싸고 공유 수면 설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기존 해저 케이블 설치 사례에 따라 공유 수면을 설정하자는 주장인 반면, 완도군은 해상에 경계가 없다며 설치 거리의 절반씩을 공유 수면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완도군 망성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제주시 동제주 변환소까지 해저 케이블이 내년 11월까지 깔릴 예정입니다. 육지를 제외한 해저 케이블의 길이는 88.846km. 완도군과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실무자 협의를 갖고 해저부의 각각 절반씩인 44.423km에 대해 공유수면 인허가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전 서남의 송전부도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해남과 제주, 진도와 제주 간 해저 케이블 공사 때 기준으로 삼았던 국가 기본도를 준용하자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계획보다 완도 쪽으로 10km가량 제주시의 공유수면이 넓어지게 됩니다. 완도군은 일제 강점기 지형도가 반영된 이 같은 국가 기본도에 해상 경계 효력이 없다며 당초 합의한 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도 국가 기본도가 해상 경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양 지자체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특히 이번 해저 케이블 공유수면 논란이 앞으로 어업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총 연장에 대한 2분의 1을 기준으로 점유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군 입장은 허가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 30년 동안 이어졌던 장수도 소유권 분쟁에서 제주도에 피한 완도군이 이번 공유수면 신경전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